아, 그 다음에 ETF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지금 올해 ETF 수익률이 대박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코스닥은 좀 별로였어요.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별로였지만 코스피가 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ETF는 바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죠. 펀드인데, 와, 이 상품별로 봤을 때 바로 수익률 보니까 33개 ETF가 21일 기준으로 20% 수익률을 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ETF가 74%로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IT 뭐 레버리지자 붙은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 두배 이상씩 상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뭐 타이거 레버리지 ETF, 또 한국투자, 뭐 킨덱스 레버리지 ETF, 아리랑 뭐200 선물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뭐 39%, 4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코덱스 레버리지 ETF도 39%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2017년 들어서는 대박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지금 매수를 하신다거나 지금 들어가서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ETF가 상승하는 게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만 상승하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답답하죠. 답답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10년 이상에 잘 보세요. 10년 이상 주식을 묵혀둘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에 투자하시면 돼요. 하지만 10년 이상이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이하로 보시는 분들은 ETF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ETF 중에서도 별로 안 좋은 성과를 거둔 ETF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코덱스 기계 장비예요. 코덱스 기계 장비인데 이런 거 물리시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요, 진짜. 왜냐하면 이 지금 주봉상, 월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죠? ETF인데도 이래요. 이게 왜 그러면은 2008년에 얼마였어요, 이거? 고점이 31,000원이었어요. 31,000원이었는데 지금 6,500원 됐어요. 와, 이거 환장하는 거죠, 진짜. ETF인데 지금 아까 전에 올해 ETF 수익률 대박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계 장비 업종을 추종하는 ETF는 완전 쪽박을 찼습니다, 쪽박을. 이거 완전 31,000원에서 6,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거 한번 물리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아, 이게 왜 그러면은 이 기계 장비잖아요. 기계 장비인데 조선업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조선주들. 그래서 조선주 추종하다 보니까 조선주가 거의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안 좋은 ETF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아, 이건 없어졌네. 아무튼 코덱스 기계 장비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덱스 기계 장비 보시면은 ETF 투자하면은 반드시 수익 난다는 게 아니라는 점 아실 수 있고, 그래서 ETF도 뭐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걸 추종하면 좀 괜찮겠지만, 이렇게 업종별로 추종하는 지수를 했는데 그 업종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은 뭐 사양 업종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뒤져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더라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